여러분의 책벗, 책벗 인생입니다. 쌀석대로 시작하여 쓰러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정성어린 내조로 남편을 벼슬길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가문을 더욱 빛나게 만든 지혜로운 며느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느 고을에 대대로 큰 벼슬을 했고 인심도 얻은 당당한 가문의 후손인 양반 형제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형과 동생의 처지가 너무 달랐다. 부자로 사는 형은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데 비해 동생은 웬일인지 가세가 점점 기울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다. 형에게 도움을 가끔씩 받긴 하였지만 벼슬길이 끊긴 데다 땅이라고는 없으니 부부와 아들, 딸에 하인둘까지 여섯이나 되는 집안 식구를 감당해 내기가 벅찼다. 그 동생네는 글 공부를 하는 꽤나 영특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한다고 당장은 먹을 것이 나오거나 살림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니 또한 걱정이었다. 그래서 양반 내외는 늘 이렇게 고민하였다. 아무쪼록 야무진 며느리를 얻어야만 집안 살림을 잘 간수할 터인데. 그러던 어느 날 내외는 기발한 계책을 생각해내게 되었다. 아내가 말했다.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시험을 쳐서 며느리를 직접 고르면 어떨까요? 시험? 시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살림을 얼마나 알뜰하게 하는지 직접 시험을 보는 거지요. 이를테면 곡식을 조금 내주고서 살림을 살아보라고 하고 잘 꾸려 나가면 그때 며느리로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그것도 꽤나 그럴싸한 생각이요. 그러고는 얼마 후 양반은 방을 하나 써서 내걸었는데 내용은 이러했다. 쌀 석대를 가지고 여섯 식구 한 달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처녀가 있으면 신분을 따지지 않고 며느리로 삼을 테니 해내겠다는 마음이 있는 처녀가 있으면 찾아오시오. 방이 내걸리자 인근 고을의 처녀들과 딸 가진 부모들이 너도나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비록 살림은 넉넉치 못하다 해도 뼈대 있는 가문의 양반으로 결코 흔하지 않는 신랑감이었다. 특히 신분이 상민 집안의 처녀들로서는 도전해 볼 만한 일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한 처녀가 시험에 도전을 했다. 하지만 자신을 포함해서 일곱 식구가 쌀 석대를 가지고 한 달을 버텨나간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다. 처녀는 최대한 절약하여 아껴보았지만 겨우 닷새 만에 쌀은 바닥이 났고 스스로 떠나갔다. 이어서 또 다른 처녀가 도전을 해왔다. 이 처녀는 죽의 양을 늘리려는 마음에 쌀을 한껏 불려서 물죽을 쏘아 식구들 상에 올렸는데 오히려 불평만 들었을 뿐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 다음도 또 다음도 다를 바 없고 한결같이 퇴짜를 맞고 말았다. 그나마 꽤 길게 양식을 이어간 처녀가 있었는데 식구들의 원망을 무릅쓰고 만든 나물죽으로 보름 가까이 버틴 것이 제일이었다. 예초부터 쌀 석대로 식구의 새끼 밥을 한 달 차린다는 것은 될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양반 부부가 잘못 내건 시험 과제로 고민하던 어느 날, 한 처녀가 제 발로 그 집을 조용히 찾아왔다. 몇 해 전 이 고을로 이사와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던 한 상인 집안의 외동딸이었는데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아, 그럼 어디 한번 해보아라. 양반 내외는 이렇게 말은 하면서 쌀을 내주었지만 이제 더는 기대를 품지 않았다. 애초부터 잘못 내건 과제가 분명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처녀가 하는 것은 이상할 정도로 달랐다. 한 끼 식사 준비에 쌀을 한 주먹만 해서 죽을 쑤어도 모자랄 것이 뻔한데 쌀 한 대를 전부 넣어 씻더니 아주 제대로 쌀밥을 지어서는 한 사발씩 듬뿍듬뿍 퍼담아 상을 내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양반 아내가 한마디 하였다. 어허, 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버틸까? 아껴도 아껴도 힘들 것인데. 그러자 처녀가 말했다. 아이, 그런 걱정은 마시고 해. 아, 어쨌든가 배부르게 많이 드시기는 하이소. 아, 잘 모야 뭐든 잘하지 않겠어예. 그러면서 잘 차려주니 식구들 모두가 맛있게 먹기는 했지만 한편으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처녀의 행동에 괜히 쌀만 축내는 것 같아 기가 딱 막힐 일이었다. 처녀는 그 다음 끼니도 또 다음 끼니도 계속해서 쌀을 듬뿍 퍼 밥을 지어서는 상을 내었다. 그렇게 밥을 지으니 이틀이 채 되기도 전에 쌀이 바닥날 지경에 놓였다. 그때 처녀가 요정을 불러서 말했다. 내 말을 유념하여 잘 듣거라. 이 길이 내가 살고 니도 사는 길이니 잘 따라야 하는 기라. 이 길로 곧장 우리 친정집을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내 말을 전하고 동네 바느질감을 모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느라. 오랜만에 쌀밥으로 배불리 먹은 여종은 두 말 없이 처녀의 친정집을 찾아가서 처녀의 말을 전하고 모아준 바느질감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자 처녀는 능숙한 솜씨로 바느질을 시작하더니 한나절 만에 뚝딱 끝을 냈다. 그리고는 여종에게 말했다. 이것을 곧장 갖다 드리고 또 더 많은 바느질감을 받아오너라. 요정은 완성된 것을 처녀의 친정집에 가져다 주고 바느질 싹과 함께 한아름의 바느질감을 또 들고 돌아왔다. 그러자 처녀는 그 받아온 삭바느질 값으로 쌀을 사고 고기도 사고 갖가지 반찬을 준비하여 보기 드문 진귀한 음식의 밥상을 푸짐하게 차려서 올렸다. 그러자 양반이 말했다. 아니, 이게 웬 상이란 말이냐? 아, 차려주니 잘 먹겠다만. 처녀가 말했다. 제가 장만한 것이니 염려 마시고 해. 마음껏 드이소. 처녀의 말에 양반집 식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잘 차려준 밥상을 맛있게 먹었다. 그렇게 계속하여 처녀는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알찬 밥상을 올렸다. 물론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삭바느질로 품을 팔아서 장만한 음식들이었다. 그제서야 내막을 알게 된 양반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치며 기뻐하였다. 그래 됐어. 제대로 되어가는군. 이제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감을 찾았구나. 그렇게 해서 처녀는 일주일 만에 그 집의 며느리가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정식 혼례가 치러졌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상민 출신 처녀가 당당히 내로라 하는 양반가의 안주인이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맞이한 새 며느리는 집안 살림을 알뜰하고 야무지게 챙기는 한편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여 남편을 내조하고 시댁 식구를 봉양하였다. 그렇게 해서 양반집은 끼니 걱정 없이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럭저럭 지내기에는 문제 없었지만
집안을 크게 일으키는 데에는 며느리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며느리는 생각했다. 허구한 날, 이렇게 살아서 멋이 되겠노? 아,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인기라. 한참을 고민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남편을 불러 말했다. 서방님, 우리도 뭔가 수를 내봐야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편이 말했다. 아, 그럼 무슨 좋은 수라도 있어? 근데기,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시는데 도움을 좀 청해보시면 안 됩니까? 딱 간절하게 한 번만 예. 아, 미천 마련해주면 살림을 늘려서 꼭 갚아주겠다고 하면 안 됩니까? 남편이 말했다. 그건 당신이 모르는 소리요. 아, 그 양반이 얼마나 박하고 인색한지 쌀한 말 얻어오려면 온갖 싫은 소리를 다 들어야 해요. 그런데 한 미천을 원했다간 큰 고다치기 십상이요.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런 말을 꺼냈다. 서방님,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 어디 가셔서 큰 구렁이 한 마리를 산채로 좀 구해주실래요? 남편은 갑자기 웬 구렁인가 싶었으나 그것마저도 거절을 할 수 없어 알겠다는 대답을 하였다. 그러지요. 이튿날 남편은 하인을 데리고 들에 나가서 큰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서 산채로 자루에 넣어 집으로 가져왔다. 아내는 곧장 곡식을 두는 곳간의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서 그 구렁이를 모시더니 정화수를 떠놓고 촛불을 킨 채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업구렁이를 가신으로 모시는 듯했다. 마침 그 다음 날이 시아버지의 생신날이었는데 며느리는 그간 모으고 아껴둔 돈으로 좋은 음식을 듬뿍 준비하고는 큰댁어른들을 모셔오게 하였다. 큰댁어른 내외가 동생 집에 왔는데 뜻밖의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맛난 음식이 넘쳐나는 성대하고 푸짐하게 차려진 생일잔치상이었는데 이런 일은 전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큰댁어른이 말했다. 어허, 이게 어쩐 일이야? 이런 음식을 어떻게 누가 다 장만했어? 그러자 동생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다 새아기 덕분입니다. 새아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먹을 걱정을 안 하게 됐어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거 참. 바로 그때 큰댁어른 눈에 이상한 모습이 잡혔다. 동생 집의 새며느리가 곳간의 한켠에서 어딘가에다 대고 간절히 절을 하고 있었다. 그 행색을 보고는 큰댁어른이 며느리를 불렀다. 얘야, 이리 좀 잠깐만 와보거라. 며느리가 오자 큰댁어른이 물었다. 누가 지금 어디다 대고 절을 한 게냐? 그러자 며느리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살짝 웃으면서 말했다.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예. 저 곳간에 업구렁이를 모셔놓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오던 날에 꿈을 꿨는데 큰 댁에 있던 업구렁이가 저희 집 쪽으로 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정말로 저 업구렁이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성껏 모시고 있는 중이지에. 그러자 큰댁어른이 놀란 듯 말했다. 아니, 뭐라고? 그래? 큰댁어른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지고 말았다. 아닌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던 업구렁이가 동생 집으로 내려왔다면 그건 큰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자기 집의 복이 동생네 집으로 넘어온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말이다.
또한 지금 동생 사는 모습을 보니 한참 복이 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근데 그러니 말했다. 아, 여봐라 아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 업은 우리 것이니 우리한테 돌려다오. 며느리가 말했다. 아이, 큰아버님, 그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스스로 나온 업을 그냥 가져가실 수는 없는 일이지에. 아, 저희가 그냥 드리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큰 화라도 당하게 되면. 그러자 큰대거른이 말했다. 아, 오냐 오냐. 어찌 소중한 신령을 내가 공짜로 찾아가겠느냐. 내가 넌 열마지기를 넘겨주마. 그렇게 해서 동생은 인색하기로 소문난 형한테서 예상치 않게 논 열마지기를 얻게 되니 집안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논을 얻고 나자 며느리는 집안 가족들로 하여금 큰댁 칭찬을 하고 다니게 하였고 며느리도 자랑스럽게 그 이야기를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다. 동네에 그렇게 소문이 쫙 퍼지자 큰댁에서는 아주 기분 좋아져 어깨를 으쓱하며 다녔다. 은혜를 알긴 아나 보군. 그래, 아이고 기특하다. 그 일 이후 형님 댁과 동생 댁이 점점 사이가 좋아졌다. 한편 며느리는 큰 댁에서 받은 논을 정성껏 경작하여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고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곱절의 정성을 들이니 풍성한 소출로 이어져 재산이 조금씩 불어났다. 어느덧 몇 년이 지나자 또 다른 논 스물마지기와 밭 열마지기를 장만하니 가난하던 동생의 집은 어느새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었다. 어느 날 며느리는 큰댁 식구들을 초대하여 성대하게 대접하였고 큰댁 어른에게 말했다. 큰아버님, 말씀드릴 것이 좀 이사온데 사실은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업구렁이가 저희 집으로 왔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든 집안을 일으켜보려는 욕심에 그만 어른을 속였으니 꾸짖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행히도 큰아버님 덕분에 이제 우리도 살만하게 되었으니 전에 마련해 주셨던 논 열마지기를 이제 돌려드리려 합니다. 그러자 큰댁 어른이 잠깐 놀란 듯 머뭇거리시더니 이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아니다. 그 논의 임자는 이미 너희들이다. 너희가 들인 정성과 노력이 지대하여 소출도 풍성하였고 가산도 늘었으니 그 땅의 임자는 당연히 너희들이지. 우리도 그 사이에 재산이 또 늘었으니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냥 두어라. 며느리가 말했다. 아, 큰댁의 은혜가 정말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자 큰댁 어른이 흐뭇한 얼굴로 껄껄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기, 너는 우리 가문의 복덩이야. 아, 우리 가문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그러자 동생이 웃으면서 말했다. 아, 맞습니다, 형님. 그 후 두 집안의 형과 아우는 더욱 의좋게 지냈으며 큰 부자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한다. 그 사이에 글 공부에 전념하던 동생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으로 나아가니 가문의 명예가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 가난한 양반 집에서 원하는 며느리를 얻기 위해 고난도의 시험 과제가 주어졌음에도 며느리는 그 난관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갔고 그러한 며느리의 슬기로운 행동은 집안의 풍요와 형제간의 우애를 불러들였으니 바른 마음으로 힘든 상황을 잘 헤쳐나간 며느리의 지혜가 무척 돋보이는 옛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살림을 늘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업구렁이 이야기를 꾸며
큰댁 어르신을 속이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색한 큰댁 어르신에게 논 열마지기의 살림 미천을 얻게 된 지혜로운 며느리의 행동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쌀 석대로 시작하여 쓰러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 며느리의 슬기로움은 두 양반 집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따뜻한 울림의 옛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